꽤 오래됐지만 잊을만하면 아직도 인터넷에서 회자되는 방송 클립이 하나 있습니다. 꽤 인기 있는 예능 프로 중 하나인데 몇 년 전 출연자들이 나와 자신들이 원하는 며느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딸 같은 며느리를 원한다고 해서 한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죠. 딸 같은 며느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결혼을 했어도 하지 않았어도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봤을 이 문제. 세상에 존재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태초에 존재할 수도 없는 존재일지도 모르는 딸 같은 며느리. 오늘은 2010년 딸 같은 며느리 그 이상을 원했던 중국의 한 시어머니가 몰고 온 끔찍한 파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소성 창저우씨. 오늘 사건의 주인공 서혜려. 1979년생으로 이곳 강소성 창저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모두 대학 교수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교수였습니다. 특히 서혜려의 어머니는 학생들과 유대관계가 좋아 엄마 같은 선생님으로 불렸죠. 서혜려는 화목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1996년, 서혜려는 중국 광업대학교 석사과정에 합격합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서혜려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서혜려는 석박사 과정을 모두 마치고 2005년 창수시에 있는 모 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채용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학교 행사 중에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철학과 교수인 동강표를 알게 됩니다. 둘은 첫눈에 반했고 곧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 동강표, 1973년생으로 서혜려보다 6살이 많습니다. 그는 2003년 서혜려보다 2년 먼저 해당 대학 철학과 교수로 채용됩니다. 서혜려, 동강표 두 사람은 연인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래를 함께 하기로 약속합니다. 꽃길 걸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그들 앞에 생각지도 못한 큰 난관이 닥칩니다. 서혜려의 부모가 두 사람의 결혼을 완강히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서혜려는 자신의 부모가 누구보다 자신들의 앞날을 축복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강표와 상의 끝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합니다. 평소 딸이 서혜려가 원하는 일이라면 응원을 마다치 않던 그녀의 부모가 왜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한 것일까요? 동강표의 어머니, 그러니까 서혜려의 시어머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름 유수영. 1945년 산시성 봉상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두 번의 결혼에 실패하고 1973년 세 번째 결혼에서 넷째 아이 동강표를 얻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다시 세 번째 이혼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혼 후 그녀는 다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타지에서 홀몸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만 똘똘하고 총명한 아들 동강표를 보며 힘든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동강표는 고생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학업에 힘썼고 마침내 대학 교수가 됩니다. 교수가 된 그는 어머니와 함께 교직원 아파트에서 생활합니다. 서혜리아의 부모는 동강표의 집이 가난하고 가족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두 사람의 결혼을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애지중지 귀하게 키운 딸이 고생길이 험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있자니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혜려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모 몰래 덜컥 혼인신고를 해버리죠. 일이 이렇게 되자 서혜려의 부모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결혼을 승낙합니다. 그래도 사이 동강표가 능력 있으니 두 사람이 합심해서 잘 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말이죠. 2007년, 서혜려는 동강표와 결혼합니다. 이제 둘만의 달콤한 신혼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진정한 꽃길 시작,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적어도 동강표의 어머니, 류수영이 본색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말이죠. 결혼 전 서혜려와 동강표는 모두 교직원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서 서혜려의 집으로 동강표가 와서 함께 살고 동강표가 어머니와 함께 지냈던 집에서는 어머니 혼자 살게 됩니다. 결혼하고 얼마 뒤 류수영은 아들 동강표가 보고 싶다며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서혜려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정답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류수영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자 아들 동강표가 조심스레 묻습니다. 어머니, 너무 늦었는데 이제 가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다. 내 아들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 가니? 오늘부터 나도 여기서 너네랑 함께 살 거야. 뜬금없는 류수영의 말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동광표와 서혜려 모두 이러다 마실 거라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럼 밤이 늦었으니 그냥 자고 다음날 모셔다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날 밤 세 사람은 모두 한 침대에서 다 같이 잠을 잡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벌써 뭔가 싸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합니다. 3일 뒤 서혜려의 시어머니이자 동광표의 어머니 류수영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혜려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일 한 침대에서 아들 부부와 함께 잠을 자죠. 너무 획기적이라 뭐라 표현하기도 힘든 이 상황에 서혜려는 폭발하고 맙니다. 신혼인 자신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데다가 이런 불편한 상황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냐며 남편 동광표에게 불만을 토로하죠. 그런데 남편 동광표는 그렇다고 어머니를 내쫓을 수는 없지 않냐며 되레 큰 소리를 칩니다. 남편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실망한 서혜려는 자구책으로 류수영이 쓸 침대를 따로 하나 사서 침실 옆 거실에 두고 그곳에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순히 물러설 류수영이 아니었습니다. 류수영은 사람을 시켜 며느리 서혜려가 사온 침대를 아들 부부가 지내는 침실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는 꼭 아들과 같이 잠을 자야 한다며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인내심이 바닥난 서혜려는 남편 동광표에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동광표는 너무 차분하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엄청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면서 날 키우셨어. 당신은 모를 거야. 그건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냥 우리 다 같이 잘 지내면 안 될까? 예상치 못한 동광표의 말에 서혜려는 할 말을 잃고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이후 서혜려의 부모까지 찾아와 사돈인 류수영을 설득해보지만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서혜려의 부모는 사위 동광표를 나무라지만 그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 해결을 위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보다 못한 서혜려의 부모는 딸을 위해 새로 아파트를 마련해줍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까지 이들의 불편한 동거는 계속됩니다. 한 달 뒤 류수영은 서혜려의 모든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아들 동광표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도 볼 수 없고 집안일은 하나같이 서툴렀으며 시어머니인 자신을 존중하지도 않았죠. 류수영은 서혜려가 하는 집안일 하나하나 사사건건 간섭하며 잔소리합니다. 참다 못한 서혜려가 가끔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더 깊어져 갑니다. 시어머니 류수영은 매우 검소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류수영은 평소에 수도꼭지를 똑똑 한 방울씩 떨어질 정도로만 살짝 틀어놓고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을 대야에 받아놓고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도 계량기가 돌지 않아 물세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하지만 밤이면 똑똑 물이 떨어지는 소리에 제대로 잠들기 힘들었고 또 혼자 집에 있을 때면 그 소리가 울려 공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류수영은 한 방울씩 모은 물이 대야에 가득 차면 침실이나 거실에 두었습니다. 집이 좁아 세 사람이 생활하기도 벅찬데 여기저기 물이 가득 찬 대야가 놓여 있으니 걸어 다닐 때마다 너무 불편했습니다. 한 번은 임신한 서혜려가 거실에 있는 대야를 밟고 미끄러져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뱃속의 아이는 무사했지만 류수영과 서혜려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2008년 4월 9일 서혜려와 동광표 사이에서 아들이 한 명 태어납니다. 류수영도 손자가 태어나자 매우 기쁜 듯 이때만큼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단지 베이비시터와 싸워 그녀를 내보낸 것 말고는요. 베이비시터가 나가버리자 동광표와 서혜려가 출근하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류수영이 집에 남아 손자를 돌보기로 하죠. 그런데 서혜류의 출산 휴가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류수영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곧 출근해야 하는데 아이를 봐주기로 했던 류수영이 병원에 입원하자 서혜류는 급히 아이를 봐줄 사람을 구합니다. 그러자 류수영이 동광표와 서혜류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 누나를 불렀어. 걔가 나랑 손자를 아주 잘 봐줄 거야. 그러니 수고비로 한 달에 약 20만원 정도만 챙겨줘. 이 말을 들은 서혜련은 감당하기 힘든 시어머니의 시누이까지 점점 극단으로 몰리는 상황에 남편 동광표에게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남편 동광표는 아파서 누워계신 어머니 심기를 건드리지 말자며 서혜련을 설득합니다. 결국 서혜련은 남편의 뜻에 따르기로 합니다. 얼마 뒤 서혜리의 부모가 사준 새 아파트 입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서혜리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를 벗어나 자기들만의 공간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도 잠시. 류수영이 아들과는 절대 떨어져 살 수 없다며 자신도 새 집에 들어가 살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서혜리는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 동광표는 불쌍한 어머니를 내칠 수 없다며 자신이 어머니를 잘 컨트롤하겠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약해진 서혜련은 다시 한번 남편의 말을 믿기로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죠. 새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류수영이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차고에 차만 세워두는 건 너무 아깝지 않니? 다른 데 주차할 곳도 많은데 말이야. 그러지 말고 애 형을 불러서 여기 차고에서 지내게 하는 건 어떨까? 류수영이 아깝다고 말한 차고는 딸 서혜려를 위해 서혜려의 부모가 그녀에게 따로 사준 개인 차고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권리로 느닷없이 차고를 방으로 만들고 거기에 동광표의 형까지 풀자니 웬일인지 이번만큼은 동광표도 어머니 류수영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동광표가 반대하고 나서자 류수영은 시골에서 혼자 고생하고 있을 큰아들 생각에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동광표는 이렇게 또 류수영에게 넘어갑니다. 서혜련은 이번만큼은 정말 물러서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까지 나서서 시어머니 편을 드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발 물러섭니다. 서혜련이 허락하자 류수영과 동광표는 차고를 방으로 꾸미기 시작합니다. 가구, 컴퓨터, TV 등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사고 꾸미니 제법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며칠 뒤 동광표의 형이 올라와 차고에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사돈이 딸을 위해 산 차고를 방으로 바꿔 자기 아들을 살게 하겠다는 사람이나 자기 아내한테 대리효도 시키면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듣고 보는 사람이나 아무 생각 없이 좋다고 동생 집 차고에 얹혀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참 하나같이 주옥 같네요. 반면 서혜련은 퇴근 후 차를 주차하기 위해 여기저기 온 동네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류수영, 동광표 그리고 그들 가족의 안하무인에 고통받는 건 늘 서혜려의 몫이었습니다. 서혜려의 부모는 창저우시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류수영이 딸 서혜려에게 좀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류수영을 집으로 초대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옷, 신발 등을 사주며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이 좋지 않은 그녀를 위해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죠. 류수영은 서혜려 부모의 극진한 대접에 고마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너무 고마워요. 이번 생은 힘들 것 같고 다음 생에 내가 꼭 보답할게요. 이런 서혜려 부모의 가슴 아픈 진심이 과연 통할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죠. 역시나 갑자기 류수영이 몸이 좋지 않다며 손자를 돌볼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어쩔 도리가 없자 서혜리와 동광표는 서혜리의 부모에게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아들의 집으로 데려와 돌보기로 하죠. 이 무렵 동광표는 잦은 출장으로 집을 자주 비우게 되고 류수영과 서혜리 두 사람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류수영은 매번 자기 말에 토를 다는 며느리가 미웠습니다. 아들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며느리를 길들이기로 마음먹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류수영은 갑자기 전기 차단기를 내려 집에 있는 서혜려를 놀라게 만들거나 퇴근하고 돌아온 서혜려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집안에서 현관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서혜려가 문을 열어달라고 전화하면 류수영은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서혜려가 집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일부러 TV 소리를 크게 틀어 방해하거나 심지어 그녀가 준비한 수업 자료를 몰래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서혜려는 시어머니 류수영이 밉다 못해 증오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조차 보기 싫었죠. 그래서 서혜려는 하루 3끼 모두 학교에서 해결하고 동강표가 집에 없는 날이면 친구 집이나 여관, 차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런 날이 반복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서혜려는 남편 동강표에게 류수영과 함께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남편 하나만 믿고 이제껏 참아왔던 서혜려는 자신이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을 남편이 알아주고 당연히 자기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발 철 좀 들어. 어머니를 잘 모실 생각을 해야지. 자꾸 애처럼 굴 거면 그냥 당신이 나가. 그렇게 믿었던 남편 동강표는 서혜려가 자신의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고 불평만 한다며 그녀를 질책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당당한 걸까요? 이날 이후 둘은 매일 다퉜고 방관자처럼 구경만 하는 남편에게 실망한 서혜려는 결국 이혼을 결심합니다. 서혜려는 동강표에게 이혼을 이야기합니다. 이혼을 결심하자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홀가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와 그 가족들 꼴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꿈꾸며 이혼 후 삶을 계획합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의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류수영은 세 번의 이혼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그녀는 아들 동강표만의 이혼만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들 부부의 이혼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습니다. 이혼하기로 확고하게 마음먹은 서혜려의 마음을 돌릴 방법은 없어 보였죠. 서혜려라는 여자를 잘못 만나 완벽했던 자기 아들에게 흠집이 생긴다고 생각하니 류수영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흠집을 남긴다는 것은 그녀에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그녀는 스스로 괴물이 됩니다. 류수영은 휘발유를 사기 위해 주유소에 들릅니다. 그러나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주유소 사장은 그녀에게 휘발유를 팔지 않습니다. 2010년 11월 11일 류수영은 400위안, 우리 돈 약 8만원을 주고 사람을 구해 만원어치 정도의 휘발유를 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11월 26일 동강표는 또 출장을 갑니다. 집에는 류수영과 서혜려 둘만 있습니다. 서혜려는 방에서 오후에 있을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류수영이 플라스틱 통을 들고 서혜려가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통 안에 든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흉기로 그녀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범행 후 류수영은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 자전거를 타고 식당으로 갑니다. 밥을 다 먹은 류수영은 근처 경찰서로가 자수합니다. 사건은 곧 언론을 통해 중국 전역에 알려졌고 많은 이들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제가 영상에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범행 수법이 너무 끔찍하고 잔인해 사람들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사건 내면에 대체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인지 그 실체에 주목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처음에는 며느리인 서혜려가 시어머니를 괴롭혀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서혜려의 가족, 직장 동료와 친구들이 나서 적극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진실로 알려진 가설 하나는 이 모든 것은 아내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남편 동강표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설이 힘을 얻는 이유는 사건이 일어나고 실제로 그가 아내의 전 재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생활 내내 중간에서
아내와 어머니와의 갈등을 지켜만 보던 그가 사건이 일어나고 가장 많은 수혜를 입었습니다. 경찰 역시 동강표가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그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하지만 그가 범행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2011년 중국 법원은 류수영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2014년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2016년 건강상의 이유로 유기징역 18년 9개월형으로 다시 또 감형됩니다. 류수영이 90세까지 살 수 있다면 그녀는 2035년 출소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서혜려의 아들이자 류수영의 손자는 27살이 됩니다. 손자는 할머니를 과연 어떤 얼굴로 마주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